배트맨. 친구 때려치고 남자 여자로 만나봅시다. 영화 속 판타지인 줄만 알았던 이 영웅담을.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. 아, 이건 쓰레기 엔젤. 네, 이게 엔젤. 오케이, 오케이. 이건 뭐냐? 요즘 보니까 뭐 저 뭐 잡지 그 사진도 찍고. 아, 요즘 엄청 바쁘더라고. 아, 잡지 그런 건 늘 해오던 건데.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오던 건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했죠. 아, 오늘 근데 느낌이 약간 네. 이렇게 좀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드라마 토마토 느낌이 쫙 나네. 아, 그래요? 어, 좀 나요. 아까 걸으실 때 어, 그죠, 그죠. 오, 예전 느낌 쓱 어, 드라마 거야. 토마토 느낌이 딱 나. 아니 그 사실 전에 그 예능 섭외가 쏟아졌을 때 콕 집어서 유퀴즈에서만 연락이 안 온다고 네네네. 좀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거의 모든 예능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. 유퀴즈도 거의 모든 예능 유퀴즈만 안 들어.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?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? 왜 연락이 안 온 거예요? 아니 연락이 지금 요번에 했잖아요. 아니 그 왜 이렇게 텀이 길었냐는 거죠. 아니. 아니 하다 보면은 제작진이 그게 그래서 네. 유재석 씨가 일부러 막았다. 아 이런 소문이 있었어. 아, 정말요? 아니 아니에요. 유재석 씨가 아니야. 김석훈 씨 출연하는 거를 일부러 막고 있어. 아니 내가 내가 선배도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막아?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. 저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. 전혀 없어요.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으실 텐데. 네. 유재석 씨 편이네. 아 편을 드는 게 아니라.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예능계에서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에서 제안을 주셨는데 그 댓글들이 유퀴즈에 나가셔야겠네. 아~ 유퀴즈에서 연락 안 오셨나요? 유퀴즈에 곧 나가실 겁니다. 계속 이런 댓글들이 몇 달 동안 이어지는 거에서 또 방송 관계자들도 네네. 야 유퀴즈에서 연락 안 하니?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올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. 네, 주변에서. 저는 아, 정작 그러진 않았어요. 그럴 수 않았어요. 있지. 예. 아 근데 왜 나오면서 우리가 또 섭외했던 2049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? 아 시청률 보고. 아니 우리가 시청률에 노예다 보니까 네, 시청률이 아, 네.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하더라고요. 어쩔 수 없어. 네. 어떻게 잘 될런지 제가 봤을 때 모르... 오늘 방송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, 그게 이제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. 아, 예. 약간 좀 시청률 요정이거든요. 아 그렇죠. 편하게 좀 해보게 하겠습니다. 시청률 요정이에요. Friday.